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작합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병 소식에 이어서 대만에서는 처음으로 인간 광우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대체제로 떠오른 수산주가 요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대부분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는 다제 내성균 일명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또 백신주가 들썩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오늘 강하게 움직입니다. 코스피가 15포인트 상승했고요. 1971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오늘 종가가 나온다면 연내 최고 종가 수준이 될 것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506포인트로 강박권입니다. 다만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예,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중 197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견조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이슈가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4포인트 상승한 197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63포인트로 8포인트 상승 출발했는데요. 개장 이후 1960포인트를 하단 라인으로 지지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시 구간의 프로그램에서 매수로 집계되면서 197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수급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보험과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집계되면서 기관이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이 32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 외국인 3거래일만의 매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선물시장에서는 6천개약 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매수로 집계되면서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폭을 소폭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3.4포인트 오른 506포인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05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 시초가 부근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505포인트와 506포인트 사이에 좁은 박수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반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로 대응하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대응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개인 43억 원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이 이보다 더 많은 물량 5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낙폭을 늘려가면서 1130원대 중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8원 55전 하락한 113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1140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유로화 반등과 국내 증시 상승에 낙폭을 늘리면서 시초가 대비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게다가 전날 매수로 이끌었던 역외 세력이 잠잠한 상태에다 수출업체들의 연말 내고 물량도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에도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사람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면서 관련 종목도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크리스탈의 15%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큐로콤 역시 13%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연제약과 파루가 4%,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IT주들도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정 하루 만에 다시 오르면서 90만 원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1.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도 조직 개편 작업의 마무리와 함께 신제품 출시 기대감에 1.7% 강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모두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LG이노텍이 1.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철강주 역시 오늘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제강이 4%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수익성 회복 기대감에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갈아치우기도 했고요. 현대제철이 3거래 연속 오르면서 1.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도 1.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OCI가 1조 9천억 원을 들여 폴리실리콘 증설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또 태양광 관련주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보성 LSD가 5% 급등하고 있습니다. OCI도 5%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주당 16,000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궁진 에너지와 다원시스도 3%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1부 시간에 이어서 2부 시간에도 이트레드 증권의 정형훈 과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형훈 과장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예. 지난번 쇼크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좀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좀 덜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예. 그 지난번 만기는 좀 그 무방비로 있었다가 한 번에 당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에서 이런 상황들이 재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증권 시장에 대한 그런 해외 투자가들의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후속 조치들을 아주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를 통해 가지고서 각 증권사들이 많이 이제 그 파생 상품들을 많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만기주에 접어들면서 그런 위험성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자체적인 어떤 흐름을 통해 가지고서 파생 시장에 대한 만기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봐 가지고서는 똑같은 방법을 한 번 더 하기는 좀 더 힘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기존 포지션을 1월 달 이제 3월 물로다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 3월 물로 옮기면서 그런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큰 영향은 없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들어온 종목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STX 조선 해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378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24,900원에 40%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이 종목 먼저 좀 봐주세요. 예, 네. 그 STX 조선해양을 뭐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까 그 대한항공에 대한 그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 회계 기준이 적용이 되면은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그 해운주, 그다음에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표시가 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서 근 지난주에 좀 하락폭이 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대중공업 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12월 달에 또 수주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수주 소식들이나 실적들로다가 그런 악재들을 좀 그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트상 보시게 되면은 3만 원대까지 접근을 했던 것은 상당히 좀 짧은 시간이었었고 2만 5천 원대에서 2만 원 사이에 어떤 박스권들을 계속적으로 다 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그 투자자분께서는 아까도 손절 가격들을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손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2만 원대 아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좀 보유하고 계셨다가 매수 가격대가 좀 그 박스권 상단에 그 근처에 있는 24,900원이신데 그 기간까지 기다리셨다가 박스권 그 상단에 오시게 되면은 분할해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조선주에 대한 것들도 뭐 홀딩이라든지 아니면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모텍을 살펴드릴게요. 034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4,480원의 비중은 적지 않으셨습니다. 이분께서 문자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유증 권리락이라는 호재가 있는데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예, 자세한 진단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분께서 알고 계신 사실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고 예,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유증 권리락 호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거는 그 주식에 관련된 어떤 기법에 관한 책들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좀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호재라고 인식을 하시는 예.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회사가 그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의 칼 같은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이 필요해 가지고서 유증을 했다. 그리고 그거를 설비 투자를 한다. 아까 전 시간에 그 설명드렸던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장을 짓는데 제대로 다 이제 쓰이게 되는 그런 경우고요. 시모텍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받아 가지고서 이제 제4 이동통신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호재라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유상증자가 되면은 권리락이 되는 날에 그 권리락 부분만큼 그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거에 평소에 관심이 없던 이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시초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그 보이기 때문에 아, 이게 싸졌구나라고 하는 착시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 그래가지고서 다음날 그 권리락 부분들을 회복을 한다거나 강세를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이 그 중소형주들에서 가끔가다 보이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호재로다가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다가는 그 유증이 정상적으로 되고
그리고 그 유증됐던 부분들이 회사에 어떤 그 이득이 되느냐를 장기적인 비전 하에서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모텍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동통신에 관한, 제4 이동통신에 관한 테마주로서 많이 올라갔었다가 10월달 이후로다가는 어느 정도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마도 비중이 4,480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가, 그러니까 박스권 위쪽에서 어떤 그 테마주에 편승을 하셔가지고서 사셨다가 좀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좀 그, 아무래도 이런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다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비중을 안 써주셔가지고서 어떻게 좀 진단을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비중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줄이시고서 다른 종목이나 업종에서 기회를 찾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CJ그룹 미디어주들이 통합 시너지 효과에 최근 강세를 보였죠. 오늘 상담 들어있는 온미디어 역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옵니다. 온미디어를 3,880원에 100% 가지신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7079님이시고요. 목표 주가를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서울에서 보냅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어제 상한가치가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요. 예. 목표 주가라고 하는 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미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일반 주식들하고 틀리게 M&A에 대한 그 CJ 그 EM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러다가 CJ 그 오미디어 홀딩스가 이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인데요. 그러면서 각 그 CJ 그룹 아래에 있는 그 미디어 산업들이 일정한 비율로다가 교환하기로다가 이미 좀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미디어 혼자서 다른 그 CJ 미디어 그룹들하고 별개로다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 비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온미디어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팔고서 다른 그 CJ 온미디어 홀딩스를 사게 되면은 차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합병이 호재로다가 가장 많이 올라갔던 그런 가격대가 4,48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0% 가지고 계시고서 3,800원대 지금 보유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서부터는 어느 정도 그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이익 실현을 하시고서 나머지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4,200원 정도 선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온미디어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레듀 살펴보겠습니다. 7970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크레듀를 75,5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죠. 11월 달이었나요? 예, 굉장히 주가 조정이 조금 나왔었고 그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비교적 고점에서 사셨거든요. 예, 예. 지금 그 고점에서 사셨던 것처럼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나오는데 장기 투자 그로다가 했었던 어떤 투신권에서 오랫동안 보유했던 그런 물량들이 7만 원대 이상에서는 계속적으로다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뭐 SDS 삼성 SDS의 뭐 이제 상장과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그런 호재가 반영이 되고 한번 꺾였던 선이 6만 원 선이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고 지금 다시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얘기는 7만 원에서 9만 원대까지에는 그동안 좀 이제 그 장기적으로 다 보유를 했었던 어떤 그 투신이라든지 기관들의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출회가 될 수밖에 없고 매수하셨던 가격인 이제 75,500원이다 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하루에도 분명히 갈 수도 있는 그런 선이기는 하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기에는 좀 힘든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 크레듀가 삼성그룹의 어떤 지주사의 전환에 그 기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기대감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좀 보유를 하시고서 기회를 단기간에 그 급등락을 이용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괜찮으시고요. 그게 아니고서 좀 이제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그 매도를 하셔가지고서 좀 뭐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다가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하나63님의 종목 옵트론텍 볼 텐데요. 옵트론텍은 저희 증시전략센터에 처음으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3,775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예, 26.67% 가지고 계시다고요. 정확하게 또 비중을 적어보내셨습니다. 손절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차트를 보면서 같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뭐 여러 그 투자자분들에 대해 좀 낯설은 그런 종목이기도 예, 할 텐데요. 어떤 기업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일단 이 종목은 그 필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S에 그 납품을 하는 어떤 그 일정한 그 스마트폰의 부품을 그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하지만 이 회사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카메라 모듈에 그 들어가는 그런 필터에 대한 기술력으로 인해 가지고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전자라든지 여타 그 핸드폰 제조 업체들의 그 매출이 다변화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다가 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리포트들이 나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장기간 이렇게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보시면은 그 특이한 점들은 10월 10일 경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이 나왔던 날에 그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적이 발표가 되고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와 더불어 가지고서 한 단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회사는 아마도 그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성장 전망성이라든지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로다가 지금 판단이 되고요. 매수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75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가격대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예. 그런 가격대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본인이 그 연구를 하셔서 사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 연구하신 대로다가 그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까지 그 뚝심 있게 그 밀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 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좀 더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 가지고서 그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소형주까지 매기가 쏠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순간 이제 그 못 움직였던 그런 에너지가 응축돼 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에서 이제 뭐 손절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21선하고 61선이 있는 한 3,300원 선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SSCP를 볼 텐데 오늘 점점 하한가 나온 종목입니다. 252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괜찮은 회사입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분식 회계 설이 있었습니다. 부인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한가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네. 이런 종목들이 생기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감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뉴스상으로 보도되어 있는 이제 그 횡령하는 금액들이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다가 좀 큰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서 지금 점 하한가까지 지금 부인에도 불구하고서 예. 나왔는데요. 회사 측에서 아무리 부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SSCP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증권사들에서 그 회사 쪽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매수 추천 리포트들이 과거에 많이 나왔던 그런 그 회사인데요. 기관의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이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계속적으로 본인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기관의 물량들이 1차적으로 다 무조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 냐라고 하는 것들은 적어도 지금 가격대보다는 한 30% 정도 더 하락이 돼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정도에서 이제 좀 바닥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이 회사가 그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그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이제 중국 원형 자원의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좀 회복이 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좀 손절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다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이 시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여운 과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가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5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1971포인트 시간이 흐를수록 예, 상승폭이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1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기관이 지수를 끌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그리고 개인은 오늘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습니다.
코스닥 쪽 살펴봅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오르는 506포인트 선인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유럽 일부의 재정위기와 중국의 긴축정책, 세계 경기 둔화, 코리아 리스크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고려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물가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는 데다가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는 지난 7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2명으로부터 NMD1 유전자를 지닌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을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환자들은 모두 해외 여행 경험 없이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다제 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하면서 새밑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정부 전면전을 선언한 민주당은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만간 대대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해 4대강 문제, 민간인 불법 사찰, 한미 FTA 등을 쟁점화하고 이를 정권 규탄 운동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당 강경파 일각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연말 정치권의 전면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에 눈과 함께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내일 낮까지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북쪽에서 한기가 몰려오고 차가운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더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기상청은 내일 오후에는 경기 북부 서해안 지역부터 눈이나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으나 낮에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서히 추위가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오늘도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선정해 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에서 처음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 옵트론텍을 보내주셨던 이하나63님께 책 선물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다...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이죠. 5593님 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좀 늦게 보내셨어요. 내일 방송에서 GS건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장 상황 예의주시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